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소싯적부터 비난인 걸쭉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듣던 얘기가 뭐냐면 홍백에서 시작해서 홍백에서 끝난다. 제가 또그 비난잉어를 한번 영상을 또 이렇게 채널로서 만들어서 매번 할때그 말을 했는데 저는 말을 할줄 알지만 그 뜻을 아직까지 이렇게 깊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.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좀 통해서 듣고 싶은데 그게 과연 혹뜻이 뭐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어려운 질문이에요. 아, 어려운 질문이에요? 심도 있는 질문을 아, 저 굉장히 그 생각을 하시니까. 많이 했어요. 도대체 홍백이 무엇일까? 도대체 왜그 말만 돌까? 선생님은 왜안 돌아? 막 이런 질문, 막내 자신한테 질문했었는데 제가 한번 엿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제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대답을 생각해 보면은 홍백은 일단은 이제 객관적으로 흥청에서 손평에 보통 20가지 정도의 종류의 비단잉어들이 나와요. 20가지요? 20가지 정도. 그 중에서도 그랜드 챔피언, 다시는 전체 종합 우승을 할수 있는 종류는 홍백, 대정, 소화. 3종 세트. 세 개에서만 그랜드 챔피언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랜드 챔피언. 그래서 세 가지의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홍백이거든요. 그세 가지를 평가할 때 우리가 보면은 하얀 백지 위에 홍무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제일 처음 봐요. 제일 기본적으로 보고. 그래서 이제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 홍백이 기준이 되고, 근데 객관적으로는 이제 그만큼 홍백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왜 그럼 그 홍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. 제가 보기엔 이제 단순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. 단순이? 우리 그림도 이제 수묵화 같은 경우 검은색, 흰색으로 된걸 봤을 때,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화려함은 좀 식상한 게 있어요. 하얀색, 빨간색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,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단순하면서도, 단순한 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, 모든 취미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되고, 많은 사람들이 더, 왜냐면 실증을 안 내게 되거든요. 쉬우면은 실증이 나는데,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무슨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, 전혀 지금 아주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. 단순함 위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고 근데 단순하면서도 예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쉽지 않은 걸또 본인이 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게 아, 진짜 감동이네요. 홍백이거든요. 그게 이제 홍백에서 홍백으로 끝납니다. 처음부터 홍백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이제 황금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, 울츠바라든가, 화려한 색깔이 처음에 이제 눈을 띄게 되었거든요. 홍백에서 시작한다 그러지? 근데 왜 그러냐면, 일단 이미 비단잉어 아는 사람들은 홍백을 많이 키우고, 판매량도 제일 높고,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비단잉어 얘기할 때 그냥 빨간색 잉어, 결국은 그게 이제 아, 홍백. 그러니까 홍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퍼져 있고, 알려져 있기 때문에, 그냥 무의식 중에 벌써 이제 비단잉어라는 게 홍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딴게 생겼다가 결국은 진짜 깊이 있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홍백으로 끝난다. 모르는 사이에 홍백을 접하게 되지만 알게 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되는 게 홍백이 된다. 뭐 그런 식으로 홍백이 어쩔 수 없고 홍백으로 끝난다. 라는 식으로 보시는 것 이야, 아주 지금 뭐 기타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끝내주는 답변은 제 인생에 없었는데 오늘 이 문어촌 어부가 끝내주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아우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.